맞춰! 자, 오늘은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맞춤은 용접기도 뭐 써야 돼요? 전동공구도 뭐 써야 돼요? 맞춤은 신고 계신 신발이 멋있던데? 아, 신발 브랜드가 뭔가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거를 계속 답변을 해드려야지 했었다가 오늘 이렇게 간단한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길게 말할 거 없이 바로 소개해보러 알라스토! 자, 일단 첫 번째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졌던 제 안전화를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 옷걸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신고 나오는 거, 제가 입고 나오는 거는 다들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이쁘니까 궁금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정말 줄기차게 신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이 신발 바로 닥터마틴의 스틸캡 안전화입니다. 이름에서 알다시피 이 앞에는 단단한 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틸캡이 안 들어가 있는 안전화는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중량 무게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진짜 자재 내리다가 발등으로 잘못 떨어지면 바로 발가락 착즙 주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틸캡은 꼭 무거운 중량을 다루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껴야 할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장점이 망치가 필요할 땐 또 이 망치 대용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호신용으로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 신발 정말 예쁘고 닥터마틴 특유의 그런 감성이 정말 잘 묻어나오는 신발이지만 신발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착화감, 무게 아주 그냥 개나 줘버린 그런 신발입니다. 제가 1년 동안 신다가 도저히 발이 너무 아프고 불편해가지고 찾게 된 신발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신발이고 지금도 옆에도 또 다른 색깔로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바로 호주 안전화 브랜드 몽그릴에서 나온 몽그릴 스틸캡 안전화입니다. 근데 닥터마틴하고 비교해보면은 9배 차이가 거의 2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렇게 옆쪽이 고무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신고 벗기 되게 좋게 설계되어 있단 말이죠. 딱 이렇게 신발장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이런 신발을 이제 첼시 부츠라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옆으로 발목을 잡아주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해병대 워커랑 미군 워커를 즐겨 신었었는데 신발 신고 벗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제 첼시 부츠를 시작하게 된 건데 사실 이 첼시 부츠 이렇게 굽 높은 애들 잘못 고르면 여러분들 발목 작살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작살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굽이 낮은 애들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굽이 높은 첼시 부츠 안전화를 산다? 그러면 반드시 신어봐야 됩니다. 내 발목을 잘 잡아주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몽그렐은 이렇게 보면 전혀 안 잡아주는 것 같지만 이 깔창이 뭔가 과하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게 발목이 잘 안 꺾여요. 이렇게 꺾으려고 그래도 잘 안 꺾이는 그게 진짜 좋은 신발이거든요. 그리고 착화감 또한 쿠션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장시간 이러기도 너무 좋고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신발입니다. 네, 귀여운 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이게 바지 사이로 이렇게 달랑달랑 걸리면 되게 이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유명한 게 아니라서 아마 직구로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돈값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위에 조끼를 입고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어요. 근데 사실 워낙 유명한 거래 이거는 카라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미국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워크웨어인데요. 일단 얘네들은 진짜 이 천의 내구도가 그냥 미쳤어요. 그냥 절대 안 찢어지고 이거는 너무 튼튼합니다. 진짜 10년을 입으면은 옷이 그냥 낡는 게 아니라 멋이 드는 그런 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빈티지 해야 멋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새 걸로 사가지고 계속 변해가는 그런 매력을 느끼면서 내가 진짜 절정포수가 되는 그런 경험치가 그대로 옷에 깃드는 그런 옷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뭐 힙스터들이 이제 막 축축축 하면서 입는 옷인데 저는 이 옷은 진짜 페인트 먹고 불똥 튀고 막 이런 데서 입어야 진짜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의류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제 공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 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동 공구입니다. We'll be right back.